제천 세명대가 경기도 하남시에 제2캠퍼스를 신설한다는 소식은 뜨거운 논란거리였습니다. 2020년 캠퍼스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. 이를 막을 수 있는 관련법 개정 절차가 계속 지연되면서 제천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. 임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. 반환되는 미군 땅에 수도권 대학만 이전이나 증설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안이 순서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습니다. 법사위 문턱에서 무산된 것만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, 자칫 폐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법안은 제천시가 세명대의 하남 캠퍼스 조성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. 제천시는 현행 미군 공여구역법이 지역 발전과 육성을 보장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방안이 성공을 거두려면 법리싸움의 승리 말고도 최소 몇 년이라는 시간적 문제도 넘어야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. 결국 이번 19대 국회 때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. 앞으로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인 5월 이전 내에 다시 안건 상정되어서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행법에 따라 이미 8개 대학이 수도권 이전이나 승인을 마쳤고 세명대와 원광대 등 2개 학교가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제천시는 8,000명의 세명대생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하남 캠퍼스로 유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지역 상권 붕괴 등을 가속시킬 거라는 점에서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제천 등 지역에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.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.